앞으로 날은 더 더워지고 폭풍우는 더 많이 내릴 텐데 자연의 이치를 우리가 무슨 수로 막겠어? 2018년 8월 13일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 경포진안상가에서 만난 상인 박정숙 씨는 일주일 전 기습적으로 쏟아진 폭우 피해에 대해 문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2018년 8월 6일 새벽 3시 무렵부터 1시간여 동안 집중적으로 내린 비는 진안상가와 마주보는 경포호수를 범람시켰고 이 물벼락은 박 씨가 25년째 운영하고 있는 건어물 판매점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가게에는 무릎 높이까지 물이 들어차 오징어, 젓갈 등 판매 상품과 집기들이 모조리 젖었습니다. 인근 횟집 역시 침수로 전기가 끊겨 수족관에 있던 물고기가 모두 폐사했습니다. 박 씨는 가게 바닥 장판을 다 드러내고 청소를 하느라 지금까지 허리가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점포 안은 장판이 군데군데 뜯긴 채 어수선한 모습이었습니다. 경포호와 왕복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진안상가는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매미 때도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2018년 8월 6일 이 지역에 내린 시간당 93mm 비는 루사 때의 100.5mm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강우량입니다. 이날 하루 동안 속초에는 최고 286.5mm, 강릉 200mm, 양양 182mm, 고성 177mm, 동해 105.5mm가 내리는 등 강원도 일대에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강원도청에 따르면 이날 폭우로 KTX 강릉역 대합실이 침수되고 정동진 인근 도로가 산사태로 통제되는 등 20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날인 2018년 8월 5일까지만 해도 강원 영동 지역은 속초 38.7도, 강릉 37.7도 등 1968년 이후 최고 수준의 폭염이 맹위를 떨쳤습니다. 기상청은 2018년 8월 6일 영동 지역에 5에서 5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몇 배 많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승법 강원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기상사무관은 2018년 8월 13일 단비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폭우는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승법 사무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록적인 이상고온이 공기를 팽창시키면서 수증기가 많이 들어갈 공간을 줬고 여기에 동해 북부에서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들어와 응결현상을 일으키며 호우가 유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극단적 기상현상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봄엔 냉해, 여름엔 가뭄에 시달리는 농가. 2018년의 여름 폭염은 한반도의 온난화 추세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현상의 하나로 꼽힙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8년 여름, 한반도를 덮친 폭염은 111년 기상관측 사상 가장 강력했습니다. 같은 해 8월 1일 강원도 홍천의 낮 기온은 41도를 기록했고 1907년 근대적 기상관측이 시작된 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같은 날 강원도 춘천에서는 40.6도, 경북 의성에서 40.4도가 관측돼 역대 2-3위 기록을 잇따라 갈아치웠습니다. 의성군은 지난 2018년 8월 14일에도 40.3도의 낮 최고 기온을 보였습니다. 폭염 피해자도 급증했습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8월 13일까지 질병관리본부가 파악한 온열 질환자 수는 총 4,010명이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48명입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온열 질환자는 1,444명으로 약 2.8배, 사망자는 6명으로 8배 늘었습니다. 환경부가 2017년 6월에 발간한 2017 환경백서에 따르면 2036년에서 2040년 사이에는 서울 인구 10만 명 가운데 1.5명이 폭염 때문에 목숨을 잃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2001년에서 2010년 기준 0.7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예측치입니다. 반면 2018년 1월에는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7.8도까지 떨어지는 등 2011년 이후 7년 만에 강추위가 기세를 떨쳤습니다. 온난화로 기상질서에 교란 요인이 생기면서 역대급 한파와 폭염이 교차하는 극단적 기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인 초여름 장마철이 아닌데도 예상 외의 폭우가 내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2017년 9월 11일
부산, 거제, 통영 등 경남 지역에 하루 동안 최고 308mm의 폭우가 내려 도시 전체에 물난리가 난 게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기상상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지난 2009년부터 장마예보를 중단했습니다. 농가에서는 이상고온으로 가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가뭄일수는 1970년대 10년간 가뭄일수에 비해 약 2배로 늘었습니다. 윤석원 중앙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명예교수는 2018년 8월 13일 담비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농민들은 기후변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이상고온으로 과수 등 작물이 데이고 썩는 피해를 보고 봄철에는 저온 현상으로 냉해를 입었습니다. 2015년부터 강원도 양양군에서 직접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윤 교수 역시 2018년 여름 고온과 가뭄으로 과일이 햇볕에 그을리고 썩는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온대에서 아열대 기후로 신종 감염병도 확산. 농작물 생육도 점점 아열대 지역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2018년 4월에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농작물 주산지 이동 현황에 따르면 사과, 복숭아, 포도, 단감, 인삼, 감귤 등 주요 농작물 주산지가 지난 1970년에서 2015년까지 45년간 남부지방에서 충북, 강원 등으로 북상했습니다. 한라산과 지리산 등 고산지대에는 온난화 영향으로 한국 고유종 침엽수인 구상나무가 각각 46%, 26%가량 말라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 온난화 대응농업연구소는 지구온난화가 지속할 경우 21세기 후반에는 강원도 산간을 제외한 남한 대부분 지역이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사과, 복숭아, 포도, 인삼 등의 생산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반면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감귤, 단감 등의 과수는 재배 가능 지역이 늘어나는 등 일시적으로 온난화의 혜택을 보는 농산물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후변화로 농작물 생육에 변화가 생기면서 농민들이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창남 한국정보화농업인연합회 중앙회장은 경남 남해군 남면 다랭이 마을 인근 400평 규모 농지에 제주도에서 자라던 야자수 300여 그루를 심어 새로운 소득작물로 키우려 했으나 규제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문화재청과 남해군이 경사진 산비탈을 계단식으로 개간해 만든 다락논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이 회장은 담비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문화재청은 야자수가 외래종이고 다락론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를 들어 식재를 허가할 수 없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과수 중 외래종이 아닌 게 얼마나 됩니까? 기후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인데 정부에서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새로운 소득작물 보급에 앞장서지는 못할 망정, 지금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겁니다. 윤석원 교수 역시 비슷한 생각입니다. 농작물의 아열대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데 수십 년씩 같은 작물을 키워온 농민 입장에서 스스로 기후변화에 적응하긴 힘듭니다. 국가에서 중장기적으로 아열대 작물을 연구하고 기후변화 상황을 상시 점검해 농민 적응을 도와야 합니다.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활발히 번식하는 외래 해충이나 잡초가 국내 생태계에 끼치는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9년 국내에서 처음 관측된 해충 미국 선녀벌레는 2018년 이상고온으로 지난해보다 보름 정도 빨리 나타나 나무와 농작물을 고사시켰습니다. 영, 호남은 물론 경기, 강원 등 북부지역에서도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작물 성장을 해치는 외래 잡초 역시 2018년을 기준으로 10년 새 66% 증가했고 이로 인한 농가 피해 면적은 5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생태 환경이 변하면서 과거와 다른 전염병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처음으로 확진 환자가 보고된 진드기맥의 감염병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SFTS 환자 수는 2013년 발생 첫 해 36명에서 이듬해 55명, 2016년 165명, 2017년 272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 수 역시 2013년부터 16명에서 21명 선을 유지하다 지난해 5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살인진드기라 불리는 SFTS 매개체 참진드기 전문가인 최준석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2018년 6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한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온난화로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진드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고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 매개체는 앞으로 계속 다양해질 것입니다. 세계 평균보다 온난화 1.5배 빠른 한국. 한국의 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에 비해 빠른 편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80년부터 30년간 전 세계 평균 기온 상승폭은 0.84도인데 비해 한국은 1.22도로 1.5배가량 높았습니다. 이는 해수면 상승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온난화로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립해양조사원이 발표한 1989년에서 2016년까지의 해수면 변동 추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은 연평균 2.96mm 상승했습니다. 특히 제주시 앞바다는 지난 28년간 연평균 6.16mm, 총 17.3cm나 해수면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 인천, 여수 등 해안 지역은 여름철마다 바닷물 부피가 팽창하고 조수 간만의 차가 커질 때 침수 위험에 노출됩니다. 실제로 2018년 8월 11일 전남 여수시 국동항 인근 도로에서는 해수면이 올라 바닷물이 흘러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폭염과 조수 간만 차가 평소보다 커지는 금음대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수면 상승이 계속되면 바닷가에 생업의 근거가 있거나 집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 직접 위협을 받게 됩니다. 함유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2018년 6월 24일 담비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태평양 서쪽을 따라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 영향권에 있으며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적도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쿠로시오 해류가 점점 더 많은 열을 지닌 채 북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은 다른 지역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높아진 바다 온도는 해양 생물의 서식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2018년 여름 폭염으로 경북 포항, 경주, 영덕 등 동해 연안에서는 이상고온으로 양식장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하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2018년 8월에 경북 도내 양식장 26곳에서 폐사한 어패류는 42만 7천 마리로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약 3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계속 증가, 에너지 효율화 뒷전. 이처럼 온난화가 뚜렷해지고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늘고 있고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도 국가 차원의 참여는 소극적입니다. 손민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인원은 담비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이며 2016년에는 영국 기후연구기관인 기후행동추적으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오명까지 얻었는데 경제 규모에 걸맞게 좀 더 책임감을 느끼고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2016년 당시 기후행동추적은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한국을 세계 4대 기후악당으로 지목하면서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으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지연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담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경제규모에 비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이유로 정부의 의지 부족을 꼽았습니다. 이 국장은 파리기후협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유럽 선진국에도 에너지 집약 산업은 다 존재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여전히 산업계의 눈치를 보며 재생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할당에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지현 국장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책과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반도 지표 온도 상승폭이 이미 지구 평균보다 빠르고 올여름 폭염에서도 확인했듯 한국이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기후에 속한다는 건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이제 정부는 발전, 산업, 건물, 수송 등 온실가스 감축 대상 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 효율화라는 두 가지 정책 신호를 분명히 줘야 합니다.